사실 신입자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텍스트가 자사협약자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해주고 그들이 그런 순간에 저희가 같이 있어줄 수 있는 힘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조집단 라스라는 연극 극단에서 연출을 하고 있는 신명민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딱 하나의 장면보다는 자살이라는 내용은 사실 연극에서 많이 다뤘던 소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자살자가 왜 죽었고 자살이 왜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한테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초점으로 둔 게 아니라 이유를 찾는 거를 지향하고 오히려 자살을 겪은 그 자살 사건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좋았어요. 그게 인상 깊었고 그런 사별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그 슬픔을 애도하고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작가님이 풀어내서 그것 들을 무대 관객과 같이 공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쉽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동정하는 시선이 담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창작진들이 이것들을 풀어내다 보면은 저희의 시선이나 어떤 가치관이 담길 수밖에 없는데 애매하게 그들을 슬프게 바라보거나 동정하거나 이런 시선들이 좀 담길까 봐 우려를 하고 있고 최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별자들에게 같이 그 슬픔과 애도를 견뎌낼 수 있게끔 같이 있어주는 존재가 필요하대요. 근데 저희들은 그들이 어떤 아픔의 시간을 겪는지 모르니까 그들에게 섣불리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들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모르는 채로 그들과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작가님이 이것들을 불편하게 길게 풀어낸 것들이 저는 오히려 그들의 삶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이 어떤 슬픔의 시간, 어떤 애도의 시간을 갖는지, 어떤 아픔의 시간을 갖는지 그게 정제되고 하나의 간결한 스토리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자살사별자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순간에 저희가 같이 있어줄 수 있는 힘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출로서는 신진 작가건 기성 작가건 어쨌든 새로운 작가님과 만나는 건 항상 재밌는 일이고 신나는 일이고 또 새로운 세계관과 또 만나는 거는 항상 뭔가 설레는 일이라서 그런 부분에선 좋았고 사실 신인 작가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텍스트가 되게 꼼꼼하게 잘 써져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경원 작가님의 글을 받았을 때 글들에서 이 작가님의 어떤 성격도 알 수 있었고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조사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런 작가님이구나 같은 느낌이 받아서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좋은 작가님을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누가 글을 대충 쓰겠냐면은 되게 꼼꼼하게 조사하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엮어놨어요. 그리고 저희 작품이 이제 자살사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와 그것들을 함부로 다루고 있지 않은 느낌이 되게 강하게 받아요. 그것들을 드라마를 위해서 소비하지 않고 쉽게 그걸 쓰지 않고 그것들을 더 드라마틱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필터링을 거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자살사별자의 이야기를 되게 담담하게 차곡차곡 잘 담아놓은 것 같아서 그게 경원 작가님이 가진 힘이 아닐까 또 저도 자극이 많이 됐고 그랬습니다. 소중한 걸 잃고 떠나보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사실은 다 다를 거예요. 그 사람마다의 이별과 아픔이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쉽사리 공감한다, 힘내시라 이런 말은 좀 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주변의 아픔을 같이 그냥 공감할 수 있는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 그렇게 힘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 상실의 과정들이 조금 더 덜 아프게까지는 아니지만 잘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연극을 만들고 있고 잘 버티셨으면
하여튼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 이 질문은 당신들의 그런 마음이 애매하게 보여지지 않도록 연극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좀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금작가 겨울무대 서재 결혼시키기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